뭐, 뭐 한다고 있다고? 뭐 한다고 거기는? 추천이 오늘 좀 사서 사러 간다면서. 미끼로 가면 되는데. 야, 아, 도대체 택시 그, 저, 뭐 타는 거, 저, 그 택시 기사들도 안 좋아하고 있는데, 하면서 괜찮겠다. 타러 가면 되지, 뭐? 승무기하고 오면 시켜. 거만한 소리를 안 하고 시켜. 뭐 말을 안 하고 있나, 지금. 아니야. 어이구, 우리가 했는데. 추천이 이제 해야 되는데. 추천이 자네? 이거 그대로 들고 이거 그대로 들고 되나? 엄마 간디 유니야 유니 엄마 간디 누나 선이는 밥 먹는다고 정신 없네 선이야 아니 밥 먹는데 확인하면 안 되겠네 나이가 9개월 됐어요? 네, 9개월 됐습니다. 수술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네.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네. 설명 좀 드릴게요. 오늘 네. 하루는 마취 기운 때문에 어지러워서 구토를 할 수가 있고요. 네. 저희가 수술 중에 처치를 해놨기 때문에 마취약이 오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오줌량이 많아지고 오줌을 좀 못 가릴 수가 있어요. 좀 흘리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약은 내일부터 먹이시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5일분인데 너무 먹기 싫어하면 3일분까지만 먹이시면 되고요. 물이나 밥에 섞어주면 잘 안 먹기 때문에 캔, 츄르, 파우치 이런 데 섞어주시면 돼요. 여기가 수술 부위인데 여기 파란 게 위에 코팅제거든요. 그래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핥아도 웬만해선 터지진 않아요. 그래서 핥아도 메카라 같은 거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, 보호자님 너무 걱정되시면 해주시고 웬만해선 그냥 둬도 괜찮아요. 네.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취 좀 되면 고개를 살짝 들 건데 그때 패드랑 같이 케이지에 넣으시면 되세요. 마취 아, 그게 너무 이상하다. 아, 못 보고 있겠다. 마취했어. 아니, 써졌잖아. 아팠지? 먹어. 이제 못 갈 수 있겠다. 괜찮았다.
순이야. 괜찮아. 준이야. 얘는 진짜 나 진짜 나갈 것 같다, 아버지. 찡찡대는. 어, 어쩌면. 너 스스로 애들 어떡하면. 응? 진짜 나갔다 왔다. 너 정말 이랬어.